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송준호입니다.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볼게요. 아청물 시청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13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소시효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영상에 13세 미만이 나오면 시청만 해도 공소시효가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영상은 아청물의 제작, 소지, 배포, 시청에 한해서만 얘기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법을 보면요, 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잠시 법조문을 보면요, 20조 공소시효 특례라고 해서 1항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7조의 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3항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항에서는 뭐 다른 죄도 있지만 여기 11조 1항의 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물에 관한 규정은 아동청소년법 1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와 관련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11조와 관련된 것은 공소시효 규정 20조 중 1항과 4항만입니다. 1항과 4항만 보면 되는데 법조문을 보면 꽤 복잡하죠? 제가 이걸 보기 좋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먼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는 16세 청소년을 상대로 아청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B는 그 청소년이 17세가 되던 때 아청물을 수입, 수출을 하게 되죠. 이로부터 다시 1년 뒤 해당 청소년이 18세에 되던 해에 C는 해당 아청물을 배포, 소지, 시청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공소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아청법 20조 4항에 따라 11조 1항의 행위를 한 자는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즉, 아청물을 제작, 수입, 수출을 한 A와 B는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무한대가 되죠. 40년이 지나든 50년이 지나든 처벌받게 됩니다. 배포, 소지, 시청한 C는요, 아청법 20조 1항에 따라 영상물에 등장한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해당 청소년이 18세일 때 배포, 소지, 시청을 했죠. 19세의 성년에 달하니까 1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요, 19세에 달하는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공소시효 기간이 11년이 되는 셈이죠. 따라서 영상에 등장한 청소년이 만 19세에 달하는 날에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제 시청자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요, 13세 미만 아동이 등장한 영상을 시청했다면 그 아동이 19세에 달하는 날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요, 19세에 달하는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고 이때부터 10년이 지난 날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죠? 아청법, 성폭력처벌법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제게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